네, 알아두면 좋은 과학 상식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자연 모사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늘의 새를 따라한 비행기, 오리의 발을 따라한 오리발, 그리고 날다람쥐의 모습을 따라한 윙슈트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모사. 오늘은 자연 모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충류편의 주인공 개코도마뱀 등장. 개코도마뱀은 발바닥에 미세한 수많은 털을 이용해 벽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충류입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개코도마뱀 발바닥의 털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이란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이것을 자연 모사한 것이 인공 개코 테이프. 백문이 불여일견,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 비닐을 이용해 인공 개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요. 과연 인공 개코 테이프의 접착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와, 100g의 추도 문제없네요. 개코 테이프는 서있던 수많은 털들이 누우면서 접착력이 증가해서 잘 붙는데, 반대로 털들이 다시 서면 접착력이 감소해 잘 떨어진단다. 그럼 계속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